안녕하세요, 홍경수입니다. 오래간만에 제 차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그동안 좀 많이 변해갖고, 네. 한번 올라가서 제가 한번 찍어서. 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자, 오늘 일 끝나고 지금 들어온 건데, 짜잔, 제 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 이후로 좀 많이 변해서, 예. 예, 보면 요 안에는 이제 뭐 그냥 일하는 데 필요한 거고, 요게 이제 제 카메라예요. 여러분 보는 동영상 찍을 때 쓰는 카메라고, 캠코더죠. 예, 저는 요거 써요. AX700. 요게 상당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엄청 잘 찍혀요. 근데 요즘에 제가 영상 좀 자주 올렸잖아요. 지금 다 휴대폰으로 막 그냥 현장에서 일 있을 때마다 찍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 견적서. 뭐 금액은 잘 안 보이죠. 예, 대충 요렇게 만들어서 갖고 다닙니다. 뭐 안에는 물티슈도 있고, 요거는 중대형 같은 거 설치하고, 냉매량, 뭐 제 전화번호, 그리고 우리 저 소속 전문점 같은 거 적어줄 때 쓰는 프린터기, 라벨 프린터, 뭐 볼펜 이런 거. 앞에는 뭐 별로 볼 건 없어요. 저기는 음료수랑 손소독제 이런 거 놨고,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자, 냉매통을 지금 이렇게 놨는데, 조만간 냉매통 거치대를 만들어서 달 예정이고, 앵글이, 예, 좀 변했죠. 앵글을 이렇게 하나 더 짜갖고 쓰고 있고, 요즘은요. 그 옆에 이 공구함이 전에는 상당히 큰 걸로 했었는데 작은 걸로 바꾸고 대신 개수를 늘렸어요. 두 칸으로 해서 쫙 하니까, 예, 온갖 진짜 잡스러운 것들을, 예, 다 수납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필요한 것들 여유 있게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스마트 링크, 장갑. 아, 이 장갑은 우리 형님 거예요. 저는, 예, 영원한 방코팅 빨강. 이게 뭐 취향 차이잖아요. 예, 마감 테이프, 물호수. 여기 물호수도 이렇게 있고, 요거 시래기 발이죠. 요 안에는 이제 그라인더가 들어있고, 멀티커터기도 들어있습니다. 여기 제가 쓰는 저울. 그리고 이거는 저희 와이프가 저 일할 때 쓰라고 사준 건데, 이게 뭐냐 하면 그 냉장고 같은 거 옮길 때 쓰는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써봤어요. 뭐 좋긴 좋아요. 예. 근데, 요런 겁니다. 요렇게. 이런 부속들로 밑에다가 받쳐서 이 바퀴 있는 거를 이렇게 넣고 밀면은, 예, 부드럽게 잘 나가요. 자키 비슷한 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문을 고정을 안 했더니 갑자기 꽝 하네요. 문부터 고정을 해놓고 다시 문 다시 고정했고요. 자, 이쪽에 보면 제 수레. 그리고, 아, 이거 실리콘 건이 몇 년째 이거 쓰는데 좀 좋은 거 쓰고 싶은데 누가 댓글로 좀 추천 좀 해주면 좋겠어요. 뒤로 밀리지도 않고 막 좀 좋은 것도 있을 텐데 제가 잘 못 찾아요. 요거는 제가, 네, 벽걸이 같은 거 할 때 쓰는 수평자. 그리고 요 안에는 항상 시래기 발을 넣어놓는데 지금 다 썼어요. 채워놔야겠죠. 그리고 요 위에가, 예, 이렇게 제가 쓰는 보온재들 들어있고, 뭐 주름감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렇게 또, 예, 앵글이죠. 예, 요거는 매립에서 주로 쓰는 물호수들. 예, 여기는 CV선 쪼꼬미랑 H07RN 그리고 쉴드선, 차단기, 그리고 알루미늄 배관 8m짜리는 위에, 5m 짜리는 2칸에, 그리고 동배관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전기선 가방들이에요.
요거는 당연히 한마드릴이고, 네, 이렇게 0.75 3피, 1.5 3피, 1.5 4피, 2.5 3피 이렇게 갖고 다니고, 요 아래 보면 이제 가끔 주름관 긴 거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쓰고. 배관 카바입니다. 메리카바죠, 메리카바. 배관 카바가 아니라 이렇게 메리카바. 철거해서 벽걸이 포장하는 카바고, 요거는 스탠드 포장하는 카바. 네. 그 밑에는 이렇게 전기 연장선 긴 거 하나 있고, 캐페시타에다 이거는 수리할 때 쓰는 거고, 저 뒤에 안에 있는 게 멀티 핸디 크레인. 네. 자, 요거는 코아. 예, 한참 그거 갖고 다니다가 형님이 무겁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미러키 걸로 바꿔놨어요. 예. 자, 요 바구니 안에 보면, 예, 누설 탐지기 두 개 있고, 요 맥포스 잠낭, 그리고, 예, 빅블루죠? 거품 테스트할 때 쓰는 거. 예, 조금 남은 냉매통인데, 요 그람수를 저울로 달아서 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량 주입하거나 할 때 양을 알면은, 아, 요것만 있으면 딱 되겠다 싶을 때 요거 써버리려고. 예. 자, 요 안에 요 싸져 있는 배관, 요거는 동배관인데 싸져 있는 거예요. 30m도 나오고 15m도 나오는데, 예, 보온재 두께도 조절할 수 있어요. OT 내지는 10T로. 그리고 그 밑에는 같은 종류인데 스탠드 배관 15에 6자리. 요 바람막이 두 개. 중다시 1이랑 소자리. 여기 요 자리가 이제 요, 이게 이름이 뭐였죠? 마이티 브라켓. 요즘 잘 안 써갖고 저도. 뭐가 떨어졌네요. 마이티 브라켓 자리고, 여기에 놓는 게 삼성 정품 알루미늄 배관 한 세트를 항상 갖고 다녀요. 트위너. 오늘 다 써갖고 없는 거고. 또 뭐 보여드릴게. 안전띠 같은 거, 예, 로프랑 같이 해서 갖고 다니고, 예, 냉매 온수인데 10m 짜리에요. 이거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1.5층 내지 2층 위에 올라가서 냉매 충전할 때 쓰는 거고. 예. 좀 대체적으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 갖고 다니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안 갖고 다니다가 갖고 다니게 된 게, 뭐 요즘에 요 스프링 가방 대신에 이게 뭐 테스모? 예, 네,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써봤는데, 이 3m 짜리도 들어갑니다. 이 요거는 다 1m 짜리고, 요 매립할 때 우리 용접하는 가방에 제가 3m 짜리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차 안이 좀, 지금 차를 정리를 좀 하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예, 네, 아주 깔끔하지는 않아도. 대충 뭐 이렇게. 제가 오늘 일이 좀 일찍 끝나기도 하고, 예, 요 며칠 계속 영상을 올렸잖아요. 오늘도 영상 한번 올려보려고, 예, 뭐 할까 하다가 차 한번 오래간만에 다시 보여드렸네요. 여기 냉매 거치대 오면, 예, 냉매 거치대 찍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